그 다음에 이 공권력이 서느냐 안 서느냐는 꼭 공무집행방해를 보면 아는데 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4년 전에는 8,100건이었다가 작년에는 15,000건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한테 대어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시위할 때 경찰관한테 쇠몽둥이 흔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나라의 법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를 보는 제일 정확한 잣대입니다. 일본 같으면은 시위를 하다가 말리는 공무원한테 삿대질하고 고소하면 당연자고 합니다. 그게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이렇게 좌파정권 시절에 두 배나 늘었느냐? 좌파정권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깽판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경찰이 구속을 해도 판사들이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풀어준다.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호세력. 그 비호세력이 법을 지켜야 될 정권, 좌파 정권 사람하고 좌경 판사들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용기 백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이념적 지향이 반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반법치, 그래서 깽판 세력을 자기의 도끼로 생각한다.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끝에 들어가면은 김정일이라는 북한 정권이라는 존재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무집행방해제도 줄어들고 경범죄 처벌 경범죄도 줄어듭니다. 그 악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 악. 이게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회적 주요지에 그러내는 북한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양성한 그 친북 깽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도 한국 사람들의 이 자세가 망가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소비량이 98년에 10년 동안에 33%가 늘었어요.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었습니다. 이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10년간 종이 사용량이 57.4%,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늘었어요. 종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종이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또 가끔은 이 쓸데없는 신문 많이 만든다고 소비한 것.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이 음식 쓰레기 처리가 가장 힘듭니다. 음식 쓰레기를 롬에서 없애고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음식 쓰레기 작년에 500만 톤 생겼어요. 500만 톤. 요 500만 톤이면 북한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있어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 버리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돈으로 치면 15조 원입니다. 이 처리 비용이 7천억 들었어요.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에 7천억 원이 들었어요. 인터넷 사기 사건 연간 3만 6천 건. 사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제일 높다는 겁니다. 사기 사건. 이것이 다 보여주는 통계가 뭡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 나라지만은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경제가 발달할수록 정신은 그만큼 비례, 반비례 관계로서 더 망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이게 무슨 관계냐? 정비례 관계가 돼야 정상 아닙니까? 잘 살게 되면 정신력도 좋아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발전하면서 그 정비례 관계로서 발전해온 것이 아마 1990년대까지는 그렇게 발전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잘 살수록 못되게 된다. 사람이 잘 살수록 공기가 있는 사람이 될텐데 잘 살수록 사람이 망가지더라. 반비례 관계로 바뀐 게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 90년대 말이 왜 중요하느냐. 좌파 정권이 등장합니다. 한글 전용이 확산된다. 저는 이 두 개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개의 결정적 관계 때문에 이제는 경제만 잘 되면은 자유통일도 자상적으로 가능하고 경제만 잘 되면은 인류국가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경제가 잘 되면 선진화도 이루어지고 경제가 잘 되면 법치주의는 저절로 정착될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됐어요. 반비례 관계로 바꿔보자. 반비례 관계로 바꿔보자. 정비례 관계가 유지되면 어떡해요? 자, 이것을 돌려놓는 방법은 우리는 김정일, 김일성 정권을 무너뜨려서 만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신을 재건해야 된다. 국민 정신의 재건. 작년 요맘때 부산 출신 강만수 당시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은 우리가 국가 순위가 바뀔 것이다. 국가 순위가 바뀔 것이다.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경제 위기를 제일 잘 극복을 해가지고 올해 수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에서 9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9등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13등 하다가 4등이 꽤 올랐습니다. 9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유럽이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동북아시아가 중국, 한국이 경제 회복을 제일 빨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 9등이라, 수출 세계 9등이라 하면 이거 엄청난 거죠. 1964년에 1억 달러 수출했고 1977년에 100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액이 올해는 아마 한 3천억 달러 넘고 내년에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한다면 한 4천억 달러 이렇게 되죠. 지금 올해 수출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 독일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에 이 경제 지표만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극복한다는 문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몇 가지 한 조치는 아마 이게 수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작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도실용이라고 해요. 중도실용. 중도실용을 해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개인은 좋아졌어요.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욕먹을 장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욕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욕먹지 않느냐 하면은 공무원 노조가 11만 5천 명이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는 거죠.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국가기관에서 만든 친일 뭐 행정 뭐 조사위원회인가 이런 데서 친일 소위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을 보면 전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 오늘날은 대한민국을 건설한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들만 명단을 다 올려가지고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정부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밑에 있는 위원회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지 이거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국민들이 현혹돼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안 돼요. 이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입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서 빠져버린다. MBC를 규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국민들이 노력을 했는데 MBC 사장도 계속 연임시켜준다. 때문에 그 MBC에 나가서 본인이 출연해가지고 토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선과 악을 다 섞어가지고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